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 운행을 승인받았다고 파이낸셜 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. 캘리포니아주 차량국 대변인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 자율주행차 시험을 승인해줬다며 도요타 프리오스 한 대와 아우디 A3 두 대 등 모두 세 대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. 삼성전자는 지난 3월 미국의 자동차 전자장비 업체 하만 인수를 마무리한 데 이어서 지난 5월 한국에서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을 허가받았습니다.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자율주행 자동차 추진을 발표했으며 완성차 제조보다는 다른 자율주행차 회사의 소프트웨어와 센서 공급업체가 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